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재은 변호사님과 함께 저희 다양한 법률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가장 최근에 이 뉴스에서 굉장히 많은 이 코비드 이후에 많은 사고들, 뉴저지에 일어난 교통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뉴스에 다뤘던 내용들을 저희가 같이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케이, okay, great. 분들이, 네, 이 부분에서 궁금하신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That's fine. 네. 첫 번째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건 2020년 10월이니까 작년이었네요. 코비드 중이었고요. 그리고 뉴저지 노스베일에 사는 20대 한인 남자였어요. 이분이 자신이 운전하던 그 자귀어 승용차로 두 명이 남녀가 탑승하고 있는 SUV를 들이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들이받아서 본인 이 SUV에 있는 사람 두 명이 아주 크게 부상을 입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냥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on purpose이 받은 거래요. 그래서 이걸 되게 investigation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 교통사고가 아닐 경우에 그럼 so wait a second. 저 앞에 있는 사람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So it's insurance fraud. 아는 사람들이었고 이분들을 이제 이 뒤에서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받은 사람이 고의로 그러니까 얘 네, 그냥 실수로 받은 게 아니고 고의로 받아서 아주 크게 부상을 입혔던 거고 본인도 다쳤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럼 무슨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사고가 난 건가요? So insurance fraud는 두 가지가 있어요. 민사법, 형사법. 오케이. 민사법으로 insurance fraud 되면은 그냥 벌금만 내고 형사법으로 insurance fraud 하면은 감옥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But in this particular case 그거 네. 억지로 했다고 좀 힘들잖아요. Sometimes you know 우리 친구들 따라가잖아요. And 따라가다가 친구가 앞에 있는데 pay attention 하고 친구 뒤로 받으면은 그렇게 And oftentimes 우리 친구네 집 가잖아요. Right? So 친구네 집 가면은 거기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You know? So this is not going to be too much of a big deal. But however, 이 사람 변호사 필요하면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죠. Yeah. It's easy to defend. 이거 defend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이게 고의로 그런 거면 그냥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고 뭔가 이제 크리미널이 연결되어 있으면 더 right.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이 소송은 두 가지로 다 따로 You can do it. 그렇죠? It's 그렇죠? fine. 민사도 right.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형사는 따로 진행이 되는 거라고 하셨네요. 아직도 그 사고를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Okay. 꽤 긴 시간 동안 Just investigating. 네. You know,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죠. Like 우리 딸이 운전했는데 엄마가 옆에 탔는데 경찰 올 때 엄마 이름을 안 거기 차에 있었다고 이름을 안 붙었어요. 네. So 그거 insurance fraud라고 돈 안 낸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우리 돈 받았잖아요. So it's okay.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yep. 겁니다. 그렇죠? 저희 다음 질문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이런 케이스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케이스냐면 요새 전기차 많이 타시잖아요. 테슬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타시는데 이 차량이 트럭트 트레일러한테 뒤에서 받치는 사고가 났어요. 전기차가. 트럭트 트레일러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였어요. Right. 앞에 트럭트 트레일러가 있는데 이 테슬라가 테슬라가. 박은 거예요. 그냥. 근데 왜 그랬냐 하면 이분이 당시 크루즈 컨트롤을 해놨대요. 본인이 운전한 게 아니고 자동 운전, 자율 운전이라고 하죠. 그 자율 운전을 한 상태에서 바로 받은 거예요. 근데 이런 같은 사고가 27건이나 있대요. yes.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so we have that case. 우리 손님은 모터사이클 탔는데 상대방 네. 운전사는 테슬라 운전했고 네. 그렇지만 그 상대방 운전사가 그 테슬라 크루즈 컨트롤가 malfunction 돼서 우리 사고가 만들었대요. So 우리는 테슬라 소송해야지. 그렇죠. Yeah. Yeah. 그렇죠. And 이분은 네. 이 테슬라 사고 이 사람이 잘못이라고 하시잖아요. 앞에 타를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그렇죠. 이 사람도 다쳤으면은 테슬라 소송하면 돼요. Yeah. 그렇군요. There's a way. 그렇군요. 그럼 이분은 단순히 자기가 사고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자기 가해자로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Yes. 왜냐하면 yeah. 자기가 운전한 거 아니고 이 기능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율주행 아주 많아요. 주변에 일어난 사고들 정말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소송하고 싶은지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케이스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네, 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음 일이에요. 이 사고는
2년 전에 일어난 사고인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나 봐요. 이 사고 현장에 아주 급작스러운 스키드마크라고 하죠. 급브레이크에 uh-huh. 의해서 생긴 그 타이어 자국이 났대요. Uh-huh. 어떤 사고였냐면 포르쉐 자동차가 도로를 아주 과속으로 달리다가 중앙에 있는 분리시설을 충돌을 하고 떴대요. 차가. Oh my gosh. Uh-huh. 그래서 벽돌로 지어진 건물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Oh. 그래서 이 포르쉐 자동차에 타고 있던 두 명은 그 즉시 사망했고 그리고 그 건물 안에 있던 분들이 다쳤어요. 오케이. Okay. 근데 이 건물 안에 있던 분들은 그 건물을 렌트해서 사용하던 분들이고 right. mm-hmm. 그 건물 주도 마찬가지로 mm-hmm. 건물이 무너졌기 때문에 right. 부셔졌기 때문에 지금 아주 큰 일이 mm-hmm.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mm-hmm. 이분들이 그러셨어요. 건물을 렌트한 그 자리에 다친 사람과 건물주는 누구를 소송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포르쉐 운전사. Of course, of 그쵸? course. 그 사람이 그렇게. 우리 그 케이스 있었잖아요. 우리 있었어요. 우리 손님이 예.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맞아요. 차가 원드맨. 그냥 스탑 안 하고 들어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차 소송했고 그 건물 주인도 그 차 소송했고, you know, 그렇게 it's easy case. 그렇군요. Mm-hmm. 그러니까 지금 Actually, 우리 이런 케이스 많아요. 그렇죠. Mm-hmm. 네, 맞아요. 정말 생각보다 그냥 건물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들 정말 많거든요. Mm-hmm. 그래서 이것도 좀 크게 사고가 났지만 mm-hmm. 어쨌든 그 건물이 무너졌고 그리고 mm-hmm. 부셔졌고 그 안에 렌트했던 분들도 다쳤고 하니까 두 분들 다 이제 그 상대방 입장에서 다 포르쉐 자동차를 yes. 소송하는 거죠. Right. 근데 변호사님 so, 그 사람 보험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I hope so. 그렇죠. It's important. 예, 그게 중요한 거죠. Right. 만약에 yeah. 보험이 적게 있으면 또 it can be a problem, but I doubt it. 그죠? You know, I doubt it. 네. Yeah. 맞습니다. So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소송하실 수 있는. Absolutely. 네, 다음 질문 볼게요. 최근에 브루클린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인 간호사분이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뉴욕에서 사고 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전거를 타고 갔잖아요. 뭐랑 부딪혔냐면 오토바이랑 모터사이클이랑 okay. 부딪혔는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 옆에 동료 간호사가 이 CPR을 했지만 상태가 안 좋아져서 바로 병원으로 옮겼는데 결국엔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Oh my gosh. Mm-hmm. 이 간호사분이 근데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부딪힌 경우 이럴 경우 어떤 방법으로 보상이 될 수 있나요? Same thing. Same thing. 교통사고랑 비슷한 거예요. 오토바이, 모터사이클들은 다 네. 보험이 있으니까는 소송하시어요. 아, 그래요. Mm-hmm. 네. 저희 자전거랑 뭐 오토바이 부딪힌 케이스, 자전거랑 차 부딪힌 케이스 너무 많잖아요. Yeah. 그쵸? It's the same thing. Same thing. 네. 소송하는 거야. 네, 네. 근데 그 돌아가셨기 때문에 mm-hmm. 좀 더 다른 복잡한 일이 있진 않은지 뭐 이런 거로 No, not at all. 그러면 I mean, 그분 yeah. 같이 이제 살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은 mm-hmm. 또 이렇게 Yeah, not a problem. Not a problem. Yeah. Right. Yeah. 아, 알겠습니다. 아, 뭐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Oh, of course. 네, 다 of 이제 course. 사건 사고들이 뉴스에 났던 케이스들이라서 mm-hmm. 더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요. 저희가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이틀 전에 차 사고를 당한 내용이에요. Mm-hmm. 간단한 사고 같아요, 이분은. 빨간 불이어서 서 있는데 뒤에 차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mm-hmm. 브레이크를 밟으면 핸들이 떨리고 이제 범퍼가 찢어지고 mm-hmm.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폴리스가 와서 이제 100% 뒤차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같이 타고 있던 여자분이 이 제왕절개를 해서 C섹션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mm-hmm. 바로 얼마 안 됐대요. 며칠 mm-hmm. 안 됐대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또 그 C섹션 한 자리가 너무 아프고 mm-hmm. 문제가 좀 있어서 mm-hmm. 다시 또 병원에 가야 되고 mm-hmm. 이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걱정된다고. So, 소송해야지. 그렇죠. Everybody here, these are all good cases. 이거 케이스들은 다 변호사랑 상담해서 우리한테 상담해서 우리가 케이스 다 받을 거예요. Yeah, you should. Absolutely. 그러니까요. Yeah. And 그 C-section 말고 다른 데도 아플 거예요. 교통사고 날 때는 보통 사람들은 목, 허리, 무릎, 턱 근데 다 다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사고가 나면은 너무 샥해서 모르고 이 다음에 next day, two days, three days later 이렇게 아픈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고 나면은 변호사랑 상담 꼭 하세요. 그러니까요. 저도 yeah. 좀 전에도 전화 받았는데 어떤 분이 그
사고 난지 30분 정도밖에 안 되셔가지고 mm-hmm. 그래서 전화 통화했는데 그분도 어 제가 사고 난지 30분 전에 사고 나서 지금은 어디 아픈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mm-hmm.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그거는 샥 때문에 어디 아픈지 모르는 거잖아요. 좀 시간이 지나면 더 아픈 부분이 생기는 mm-hmm. 거고 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전화하셨는데 그분도 이제 오시기로 했거든요. Mm-hmm.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다른 게 있어서 다른 뭐 C섹션을 했거나 아니면 뭐 팔 다른 데 다쳤는데 제가 사고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mm-hmm. 분들이거든요. Right. 상관없이 똑같이 소송하실 수 있고 mm-hmm.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치료받으실 수 있는 거고 Absolutely. 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꼭 상담하셔서 그 교통사고 안에서 또 치료를 다시 또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그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Yes. 네,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 웹페이지에 들어오셔서 www.jlilo.com 들어오셔서 질문도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궁금한 내용들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Thank you.